제목은 당. 당. 약과를 먹고 쓴 시입니다. 네. 김진솔, 트루디. 당다당당당당.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쇼로 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스 패밀리의 트루디 최진열입니다. 자, 저희가 가을 맞이 노스페이스 100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이것저것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에 이전에 또 우리 노스페이스의 황금 매니저분들을 저희가 일단은 모셔서 누가 100일장을 잘하나 약간 이런 체험을 해볼 건데, 자, 그럼 우리 황금 매니저님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AKS1으로 이동하게 된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매니저 최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매니저 이민아입니다. 미나님. 저희가 100일장 대회로 약간 시도 써보고 이런 걸 좀 진행해볼까 하는데, 저희의 약간 길잡이가 되어주실 계셔야죠. 저희가 또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어요. 네. 오늘 저희 시집기의 멘토가 되어주실 박진홍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시인 작가님! 거기. 안녕하세요. 저는 시집 계절을 끌어다 쓰고의 작가 박진홍이라. 그 시집 제목만 들어도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시를 써볼 건데 노하우나 팁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잘하잖아요. 네, 말장난.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비 중에서 아래다 줄게랑 달해 다 줄게 이런 것처럼 조금씩 끊어가지고, 이 문장을 이렇게 가지고 놀면 재밌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씩 바꿔서 적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같은 문장이어도 여러 가지 느낌으로 한번 써볼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진홍 작가님과 우리 황금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 100일장 대회 렛츠 고고고! 혹시 저희가 오늘 100일장에서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을 맞이어서 가을이 주제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은 자유롭게. 네, 처음 써보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저 구름이 약간 노스로 보이지 않아요? 와,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까 작가님이 꿀팁으로 얘기하신 게 말장난. 그러니까 위트를 넣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 단어랑 또 다른 단어의 공통점을 좀 찾는 거거든요. 연애가 반지 같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꼈을 때는 불편하고 빼면 허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가지고 두 가지 감정을 소질이 없는 거. 저희는 장사만 하면 안 됩니까? 판매. 판매 열심히 하면 안 돼. 판매로 한번 해볼까 진짜? 판매. 응대. 여기 또 우리 또 함께 해주시는 노스 패밀리 분께 다올릿이라고 약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비싼 약과라고 하죠. 아, 뭐 하시겠어요? 아, 진짜. 예,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이 약과요. 저희가 추석 맞이, 가을 맞이 대작전으로 한국 전통 간식 약과를 만들러 약과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잘 만들 자신 있나요? 이 정도는? 약과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약과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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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약과 만드는 거 많이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약과예요? 네, 약과예요. 성공. 앞에 볼 하나씩 있으시죠? 네. 그 비닐에 담겨 있는 파우더를 부어주세요. 아, 전부 붓나요? 네. 이게 한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한 25개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우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네.
거기에 보시면은 계란에다가 네. 꿀을 12g 정도 넣어주세요. 12g 이렇게. 조금 오, 오버도 괜찮아요. 어, 됐다. 자, 그러면은 저어주세요. 네. 어, 귀여워. 재밌다. 아, 와, 기분 좋아. 주걱으로 저어주시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구 치대주면 글루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아. 기름에 튀겼을 때 약과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면서 이렇게 아. 네. 살살 막 치대지 말고 가르듯이 네. 가르지 말고 네. 어, 근데 반죽에서 벌써 맛있는 냄새 냄새다. 우리가 반죽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아. 이걸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당 이 약과 틀에 17g씩 들어가거든요. 17g. 다행히 18g까지 가죠. 약과 틀에 넣고. 아, 귀여워. 확 꺾어서.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약과죠, 약과. 너무 네. 예뻐. 이 정도는 약과예요. 오, 역시. 오, 선생님 역시. 자, 이제 몇 개 됐지요? 셋을 됐어요. 네. 된 거는 잠깐만요.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살짝 넣을까요? 네, 살짝. 이렇게 이쪽에 넣으시면 가장자리로? 네. 내가 약과를 튀기다니? 진짜. 어, 예뻐라. 어, 벌써 이제 색깔이 제가 아는 색깔로 그쵸, 나오기 시작했죠? 네. 자, 보시면 됐죠? 네.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요. 전골이야. 진짜. 다 끝나고 이 기름도 먹자.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청을 할게요. 네. 쌀 조청을 끓여서 아. 생강을 넣고 계피를 넣고 끓인 거예요. 아. 보면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이 돼 있는 약과를 넣으셔가지고. 아, 아 맛있겠다. 네. 이렇게. 와, 진짜 듬뿍 발리네요? 네. 너무 예쁘다요. 우와. 너무 재밌다. 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제일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재밌다. 와. 아, 이게 이렇게 잘 붙는구나. 포장도 재밌다. 이렇게 해서 추석맞이, 가을맞이, 대작전, 약과 만들기 대성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요렇게 네. 완성하셨나요, 다들? 어렵네요, 이거. 어, 쉽진 않네요. 네. 아니, 근데 오늘 1등한 무슨 선물이 있어요? 그냥 박수. 아, 맞다. 명예. 우와! 강원국대 요 왕관을 써주신다고 합니다. 왕관 놓칠 수 없어요. 정말 놓칠 수 없는 상. 어, 발표 먼저 해도 될까요? 어, 그럼 발표 어. 어떻게? 그러면 원투, 원투 이렇게 주관이 어, 박관이 한번 가볼까요? 가볼게요. 네. 제목은 당. 당. 약과를 먹고 쓴 시입니다. 네. 김진솔, 투르디. 당다당당당당. 당이 차오른다. 웃음이 난당. 행복하당. 날씨도 우릴 도운당. 하늘도 구름도 노스당. 우리 모두 노당. 기대해요, 기대해요. 오, 괜찮은데? 첫당 이겼어. 첫당이네. 일단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제가부터 할게요. 아 좋습니다. 우리 큐. 자 제목 고객. 고객. 어 고객. 어 좋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운명처럼 너를 만나 파악을 시작하지.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까? 어? 밴던 자켓이 가장 잘 어울려. 이제 이건 네 거야. 어서 카드를 줘. 어? 결제 완료. 그럼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 안녕. 어머. 와. 점점 지금 저희 또 우리 미나님이 얼굴이 네. 그냥. 미나 어떻게 제가 먼저 할 거 아니면 미나님? 제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자켓이고요. 너를 입고 가을을 보내. 가을 비바람에 나를 지켜주는 드라이벤트. 너 덕분에 이 계절을 보내. 근데 그 드라이벤트가 저희 상품에 이번 가을 시즌 자켓에 다 들어가는 소재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소재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직업 정신이 또 들어간 이런 우리 매니저님의 너무 정성 어린 멋있는 멘트였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자 그럼 대망의 또 우리 또
배준열님께 근데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미리 좀 이제 멘트를 좀 깔게. 제가 사실은 재미있거나 좀 예능적인 요소는 빼고 괜찮아요. 진심을 정말 담아봤어요. 그래서 제목 가 을의 연애. 멋있어. 다르다. 가 줄 수 있니? 무덥고 힘겹던 마음의 더위. 을 터줄 수 있니? 산뜻하고 여유롭던 가을의 온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는 잘 가, 을의 연애. 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와~ 제가 말씀드린 킥을 많이 살려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을하고 자기의 얘기가 약간 섞인 느낌을 바로 적어내주신 것 같아서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작가님이 저희 심사하기 전에 작가님도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무릎 꺾고 들어왔는데 오빠. 겨울에 전해받은 리얼의 정으로 나는 아직도 꽃샘추위를 대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 구워라. 너는 나뭇잎이 멀어지는 동안에 여름을 잘 보내주었네. 와 대박. 다르다. 저 오늘 여기 다 써먹었어요. 또 이렇게 한 편의 시가 자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오늘의 시왕? 시왕? 오늘의 시왕 자원 발표 시간이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와, 아니, 이거 따놓은 방상이었어, 그냥. 맞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꽃다발. 너무 감사합니다. 꽃다발. 이렇게 해서 저희 100일 딱 즐겨봤는데요. 그리고 또 작가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을 쓰기만 했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거나 카메라 붙어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 같은 시간대에 써보고 보고 하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정말요. 또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더 즐거웠던 시간 같아요. 완벽. 네. 저희가 노스페이스 100일장 함께한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따뜻한 시간을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스페이스 우리 서로 마지막 거 외쳐볼게요. 노스페이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해 그리고 사랑해. 자, 약간 드세요. 당 떨어질 땐 약과. 약과 만들어줘서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어때 맛있어?